안녕하세요. 농부송녀 송주입니다. 오늘은 지금 시각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별로 개의치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불 시간만 지켜요. 예불 시간만 3시 반에 알람을 해놔가지고 또르르 울리면은 예불 시간만 지키고 그 이후의 시간은 환경,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, 요거 보고서 이제 제가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라. 어쨌든 예불 끝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, 우리 강아지 3마리하고, 닭 식구 10마리하고, 밥다 챙겨주고 나서 이제 제가 도매로, 토마토 볶아가지고, 오늘 먹는데, 어제 상추, 쌈을 너무 많이 먹은 연고로 아침에 소화가 조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만 얼른 먹고 와. 나무를 준대요.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천연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에 잘라가지고 왜 쓰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? 강목이라 해요, 강목. 그거 얻어다가 겨울에 재워놨다가 식량으로, 겨울 식량으로 재놓으려고요. 작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굴을 주더라고요. 굴 있죠, 굴. 밭에서 나는 굴. 잘 좋아하지도 않지만. 그래서 이걸 상아 좀안 좋아서 튀겨가지고 애기들 주려고, 강아지 주려고 기름을 올려놨어요. 후라이팬에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름을 지켜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. 그 굴을 준 사람이 굴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. 굴이 뭐 할아버지가 뭐 응? 샀는데 빨리 안 드셨다고 이제 이러면서. 그래서 이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 또요 입이 한번 대화를 하면은 안 끊기니까 30분이 걸린 거예요. 그 대화 시간이. 30분이 대화 이제 저 30분이 끝나서 대화가 끝나고 북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으려고 북을 딱 갔는데, 싱크대 쪽에 불빛이 너무 화려한 불빛이 있는 거예요. 현실이 아닌 거예요. 현실이 아니고, 왜 저렇게 화려해? 지금 우리 집에 불꽃놀이가 있나? 착각을 한 거예요, 저는. 다 봤는데, 아차! 불이 났어요. 우리 집이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. 판 내려다가 다 나무로 덧댔지, 안에는 편백이지, 뭐 제대로 된 시멘트 하나 깔은 게 없지, 뭐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, 바로 옆으로는 바로 산이니까, 다 붙어 있으니까, 오케이. 이 불이 나면 난 죽어야지. 생각했어요. 그래서, 물불이 안 가린다네. 근데 내가 물을 딱 잡고서 물을 잡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아 기름 물은 쓰면 안 돼.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바로 이 손으로 그냥 막 껐어요. 후라이팬에 불이 올라오는데 후라이팬 잡고 막문 열고 밖으로 던졌는데 밖에 또 불이 나요. 밖에 끄고 다시 와서 위에 천장에 불이 붙었어요. 뭘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인간이잖아요?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. 뭐, 최소한의 장갑을 끼든, 그죠? 뭘 다른 빗자루를 들어서 불을 끄든 꺼야 되는데,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아무것도 안 됐어요. 그래서, 불을 얼마 만에 꺼놓은지는 기억이 안 나요.
정신을 이미 잃었어요, 저는. 그런데 이 후라이팬에 그 불꽃이 이래서 얼굴, 오른쪽 얼굴을 화상을 입혔고요. 오른손을 화상을 엄청나게 입혔어요.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 방에 와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따가워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얼마나 아픈지. 그래서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갖고 감자를 갈기 시작했어요. 감자를 갈아서 얼굴에 붙였어요. 후끈후끈해요, 얼굴이. 정신을 못 차리겠고 손은 이미 물집이 이렇게 올라 떡대발로 올라온 거예요. 그때 마침 나무도 없었고 나무를 이렇게 꺼풀이 같은 걸 주워다가 끌고다가 떼고 이랬는데 누가 갖다 준뭐 이렇게 화초 종류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심력이 불력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그 겨울에 제가 많이 고생을 했답니다. 나무는 없고 오른손은 이미 다쳤고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이동순 보살이라고 교감으로 퇴직한 분이 계세요. 근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요. 한 38kg도 안 나가려나 봐요. 너무 불심이 좋고 그런 분인데 전화 와서 보살 이만저만해서 내가 손을 다쳤습니다 하니까 쫓아왔어요. 밖에는 계곡에 물은 꽁꽁 얼어 있고 물은 얼어서 안 나오고 있고 불은 없고 불뗄 나무는 없고 저는 이렇게 꽁꽁 얼었고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간 있으면서 참물 계곡에 물 떠다가 저한테 밥을 한 그릇씩 해드리고 해주고 그리고 불을 또 나무를 어디다 주워와서 주워다 뗐는지 모르겠어요. 그 가나픈 몸매로 휘청거리면서 어디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떼서 그래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.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. 나는 정말 혼자 가야 한다고.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, 그 보살님 연락하지 않았다면, 그냥 물만 마시면서 손이 나을 때까지 기다렸을지도 몰라요. 부리고 뭐 어딨어요. 이보다 더 어렵게, 전기 안 들어오고, 계곡에서 물 떠다 먹고 할 때, 겨울에 얼음 깨서 씻고 할 때, 그거보다 낫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그 보살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묻었답니다. 근데 그 나무가 없어서 추웠던 그 기억이 조그만한 몸뚱이 어딘가에 남아 있어서 누가 나무만 준다면 그래 반가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트럭 타고 가서 나무 한차 싣고 갖다 놨다가 겨울에는 올 겨울은 따뜻하게 불 때갖고 노란 방에서 푹 자고 맛나게 음식도 맛나게 따신 방에서 군고구마 쪄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좀 조금은 여유롭고 행복한 겨울을 준비한답니다. 벌써부터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이 못난 주문 겨울을 준비한답니다. 당신들은 누가 뭐라 하면 잘 믿겠습니까? 요즘 세상에. 잘안 믿잖아요. 그죠? 저도 그래요.
그 사람 언행이 일치되고, 언행이 일치돼요. 말과 행위가 똑같아야 하고. 정말 그 성품이 깨끗해야 하고, 그래 했을 때그 사람 믿고 따르잖아요.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언행도 뭐 좋지 못했고, 공부도 뭐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니고, 그러니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외롭게 살지 않았겠어요? 제가 잘하고 덕이 많았으면은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, 이런 어려운 고통도 안 겪었을지도 모르죠. 근데요, 저는 제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견디고 이겨내서 제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며 어떻게 부처가 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죄송합니다.